그 네 개의 교실하고 그다음에 하나의 도서관. 그다음에 네 권의 책을 가지고 아이들 공부하는데 이제 네 개의 교실이 뭔가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 계절이 계절별. 예, 교실입니다. 예, 봄 교실에서 애들이 또 봄을 배우고 자연학습. 예, 자연학습을 하고 네, 도서관은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숲에는 만 권의 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숲이 우리 아이들의 도서관입니다. 아. 예, 그래서 이 숲에서 많은 지식을 얻죠. 오전 수업은 통합 산책이다. 네 살 동생과 일곱 살 언니가 손을 잡고 걷는다.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혼자 가지 않고 함께 가는 길을 아이들이 제공하고요. 가두에 큰 자가 작은 자, 7살이 4살 손을 잡고 6살이 5살 손을 잡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공부를 또 그렇게 하는 의미가 있어서 손을 잡고 예, 그래서 예. 아이들은 이렇게 마을길을 걷고 눈 덮인 겨울 들녘길을 걷는다. 눈 덮인 겨울 들녘은 이내 아이들의 신나는 놀이터가 된다. 아이들은 다 함께 어울려 놀기도 하고 혼자서 놀기도 한다. 통합 산책은 정해진 규칙 없이 자유롭다. 저희는 하여튼 무조건 겨울도 바깥에서 아이들은 놀죠. 그래서 사실 노는 게 저희는 공부라고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해맑게 이 넓은 이 들판에서 호흡을 하고 또 멀리 볼 수 있는 그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둘의 시야 생태학교 한켠엔 작은 동물원도 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토끼 그리고 사냥과도 함께 생활한다. 여기 농지입니다. 저희가 한 1,000평 직접 예, 농사를 짓고 요 밑에 이제 사냥이 있는데 그 밑에 또 사냥어비가 10마리 정도를 좀 길러요. 뭐 닭도 있고. 예, 여기 닭도 있고 토끼도 있고. 그래서 이제 쟤네들은 이제 젖을 짜서 저희가 애들 우유 대용으로 급식을 하고 있고요. 얘네들은 이제 유정란으로 이제 아이들 급식하고 지금 이제 점심 준비를 하는 선생님들의 손놀림이 바빠진다. 시금치, 멸치조림, 김치, 생선, 된장국. 도시 아이들이 싫어하는 반찬 투성이다. 담임 선생님들이 점심을 교실로 운반한다. 반찬은 아이들 스스로 먹을 만큼만 가져간다. 바깥 놀이로 배가 고팠던지 김치도 밥도 시금치도 된장국도 모두들 달게 먹는다. 점심시간이 끝나자마자 아이들은 다시 밖으로 나온다. 눈 미끄럼을 타고 삼삼오오 모여 놀이를 한다. 이 정도면 그만 놀고 수업을 할 만도 한데 씨앗 학교 아이들은 오후 내내 바깥 놀이만 한다. 사냥 젖을 짜는 시간. 민서 이거 한번 해볼까? 이리 와 민서야. 이리 와. 저만 점심을 먹은 게 미안했던지 너도 나도 사냥에게 당근을 내민다. 이 일을 통해서 제가 보람을 느끼는 것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종류...